타임즈가 한국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교육열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을 만큼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안위에 위치한 JJ 에듀케이션은 6학년부터 12학년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대입을 앞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TV가 JJ 에듀케이션의 원장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JJ 에듀케이션의 임지혜 원장입니다. Hi, my name is Jessica Yu. JJ Education 학원 소개 간단히 부탁드려요. 저희는 2015년도에 ACT를 가르치는 학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입시 컨설팅, 원서 지도, SAT, ACT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내신 관리,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부분들을 지도하는 교육 기관으로 성장이 되었어요. 학생분들이 대학 입시는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몇 학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라기보다는 최대한 일찍 각 학년과 레벨에 맞게 배울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나가시면 나중에 서두름 없이 성공적인 입시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늦어도 8학년 말, 9학년부터는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희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어떤 게 있나요? 고등학교 4년 내신 GPA가 되시고 AP, IB 또는 Honors와 같은 도전적인 수업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SAT, ACT 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내 선생님의 추천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본인의 재능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들이라든지 또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은 그런 수상 경력, 또 리더십 스킬을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 활동, 그 외에도 리서치 페이퍼라든지 뭐 일한 경험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모든 부분이 입시의 준비 부분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중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So for middle schoolers, they need to develop their interest. Best way to do that is to get involved in their schools or their communities. And by getting involved, it allows them that opportunity to build up experiences in leadership, working with groups and setting goals and accomplishing those goals. The second thing that we always recommend is build a habit of reading at an early age. Reading opens up new worlds, new perspectives, and new ideas. So the process of reading is a skill that needs to be built up during this time in order to face the rigor of high school.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고등학교 4년 동안 어떤 수업을 듣게 될지 미리 한번 큰 그림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9학년에서 준비하셔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성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되게 다른 교육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그런 적응해가는 환경 속에서 성적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9학년 성적도 성적표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0학년 올라가서는 사실 11학년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학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절대적으로 SAT나 ACT 또는 SAT 서브젝트 테스트 공부하는데 힘을 쓰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11학년에 올라가서는 이제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1학년 선생님께 보통 원서를 받기 때문에 11학년 기간 동안 성적 받는 거라든지 학업에 참여도, 그리고 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키라고 보시면 되세요. JJ Education만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A lot of our students actually really do enjoy coming to our programs. We've put a lot of effort into doing that, designing them so that it's motivational and it's encouraging them to learn and to find their unique paths. In order to do that, we do listen to the students. We listen to what they have to say before we advise them of anything.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